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찐 데일리 신발이에요. 다리가 길어 보여요. 맨날 맨날 신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신고 그냥 날라다녀요. 단화에 빠졌어요. 어쩔 거야, 너무 귀여워. 굉장히 매력있어요. 뭐야, 에스파듀가 이렇게 편한 신발이었어? 나만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대박 유행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즐입니다. 안녕. 오늘은 패션 영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 샌들, 여름 신발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너무너무 잘 신고 다니고 있는 샌들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편한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샌들 중에서 하나쯤은, 아니 한 두세 개쯤은 마음에 드시는 신발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여름 샌들 추천 가보실까요? 고! 첫 번째로 슬리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스웨이드 버클 슬리퍼. 너무 귀엽죠? 색감도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컬러에 여기 스티치로 이렇게 바느질처럼 덧대어져 있는 이 디자인 보이세요? 이거랑 이제 기본적인 버클 장식. 정말 기본 아이템이잖아요. 한 굽은 한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발 모양대로 홈이 파져 있어서 진짜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자라에서 구매했고요. 여러분 자라 신발뿐만이 아니라 뭐 옷도 물론이고 액세서리류들, 가방류들, 자파류들 정말 괜찮은 제품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잘만 구하면은 웬만한 브랜드보다도 훨씬 더 고퀄리티, 훨씬 더 편한 신발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 진짜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가격도 79,000원이었나?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이 스웨이드 가죽에 이런 디자인 디테일, 그리고 이 버클 장식까지 이렇게 고려해봤을 때 이 가격 대비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게도 버클이랑 스웨이드라서 살짝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막상 신어보면 무겁다는 느낌이 1도 안 들거든요. 진짜 이 디자인은 어떤 옷에다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옷 입고 나서 신발장 앞에서 아 나 오늘 뭐 신지? 라고 고민이 너무 될 때, 시간 없을 때, 시간 촉박할 때 아씨 모르겠다 신고 나가자 하고선 막 신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쁘죠? 저는 진짜 이런 기본 디자인에 약간의 변형을 준, 약간의 이제 디자인에 가미한 이런 아이템들을 진짜 너무너무 선호하거든요. 별거 아닌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름여름한 그런 컬러랑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름하면 사실 동남아, 발리 이런 곳이 제일 1순위로 먼저 떠오르거든요. 발리 같은 데 가서 신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발 아닌가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신발들이 공통적으로 약간 그런 여름 휴양지스러운 느낌의 약간 에스닉하고 좀 그런 카멜 브라운 컬러들이 조금씩 섞여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버클 디자인의 슬리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짜잔! 뮬 슬리퍼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신발 역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버클 장식이 달려있는 자라에서 구매한 스웨이드 뮬 슬리퍼예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신발들 중에서 얘를 1순위로 요즘 제일 자주 신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요즘 저의 찐 데일리 신발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지저분합니다. 많이 신은 흔적이 있어요. 이게 스웨이드가 단점이 물에 닿으면은 이렇게 자국이 나서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벌써 약간 상처 입기 시작했어. 장마철에는 신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런 스웨이드 재질은 비 올 땐 신으면 안 돼. 근데 비 올지 모르고 신고 나갔다가 물 튀겨서 좀 이렇게 됐거든요. 너무 아까워. 제가 사실 이렇게 플랫한 신발을 원래 선호하지 않았어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플랫 신발을 신을 경우에 땅바닥에 달라붙어 다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불편한 느낌? 근데 이 신발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너무 편하고 이게 보시면 앞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길잖아요. 그래서 키도 오히려 커 보여. 다리 모양도 더 예뻐 보일 뿐더러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 2cm 이상인 그런 굽이 살짝은 있는 신발들을 항상 신고 다녔어요. 운동화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모든 신발이 기본 2cm 이상이어야 된다. 저의 이게 약간 철칙 규칙 같은 건데 이 신발이 그거를 한 방에 무너뜨렸다. 아니 이렇게 낮은 신발을 신었는데도 왜 편한 것인가? 왜
높은 거 신었을 때보다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인가 하고 제가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게 신발이 여기 앞구가 뾰족하잖아요. 앞구가 뾰족한 애들을 신으면은 일단 다리가 조금 더 한 2cm 정도 확장이 돼 보여요. 이 앞코 때문에 진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낮은 신발을 신을 때 좀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은 보통 여기 발등에서 신발이 끊겨야 돼요. 이 발등 위로 뭔가 더 올라오거나 아니면 버클 장식 같은 게 발목 위로 하나가 더 있거나 하면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좀 덜해요. 근데 이 디자인이 위치가 발등에서 딱 끝나잖아요. 최대 여기서 끝나면은 다리가 길어 보여요. 왜냐? 발목이 보이니까. 발목이 보이면서 앞코 뾰족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확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효과. 이게 베이지 컬러여서 제 실제 살색이랑 좀 큰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그냥 다리가 그냥 이렇게 길게 확장이 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은데도 너무 편하고 그냥 진짜 질질 끌고 다니거든요. 얘야말로 맨날 맨날 신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 요 신발에 제가 완전 빠져있답니다. 지금도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일할 때 득템을 해갖고 3만원대인가 구매를 했어요. 진짜 잘 샀죠. 완전 개 득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너무너무 아끼는 신발이에요. 제가 요즘 요런 디자인에 완전 빠져있거든요. 얼기설기 엮여서 이렇게 꼬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제가 요즘 많이 눈이 가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리는 아이템들도 그런 좀 비슷한 애들이 많은데 제가 보여드리는 디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드리는 신발도 슬리퍼예요. 짜잔! 얘도 앞서 보여드린 디자인이랑 살짝 비슷하죠? 비슷한데 요 친구가 조금 더 캐주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여드린 거는 약간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살짝 가미되어 있다면 요 디자인은 약간은 조금 더 보이시하면서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컬러도 너무 예쁘죠? 컬러는 카멜 컬러고요. 요 제품은 마리떼에서 제가 구매했는데 요게 마리떼랑 예루살렘 샌들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요 디자인에 좀 다른 컬러 제품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카멜 컬러가 있고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그리고 브라운 컬러 이렇게 한 네 가지 컬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매장에서 신어보고 이 카멜 컬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편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신고 그냥 날아다녀요. 제가 발 사이즈가 230에서 235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거든요. 구두 같은 경우에는 230을 신고 그리고 운동화는 전 살짝 크게 신는 걸 좋아해서 한 35 정도 신는데 얘는 제가 36 사이즈, 30 사이즈를 샀네요. 그리고 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230에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발이 요 이제 가죽들이 싹 감싸주면서 되게 착화감이 엄청나요. 쪼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헐렁헐렁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싹 발 등을 보호해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신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샌들이 사실 워낙 유명하잖아요. 바닥도 고무 재질로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게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막 신고 뛰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게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슬리퍼랑 샌들 트렌드가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갖고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시중에 막 브랜드 신발 브랜드를 찾아보면 이런 디자인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많은 디자인들 중에서 사실 신어봤을 때 제 매장 가서 이것저것 다 신어보고 구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발이 예뻐 보였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런 동남아 발리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신발? 얘도 약간 그런 신발인 것 같아. 컬러감도 그렇고 이 엮여있는 이 디자인 있잖아요. 약간 라탄 같잖아. 라탄은 아니지만 라탄 아니고 세모 가죽입니다. 가죽이지만 뭔가 라탄 같은 느낌의 디자인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반바지, 청바지 아니면은 흰색 반바지에 브라운 벨트 같은 거 해주고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안에 찔러 넣은 다음에 이거 하나 신어주면 진짜 스타일리시하거든요. 아니면은 좀 하얀 롱 원피스 같은 거 하늘하늘 거리는 원피스에다가 이거 신어줘도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편하게 잘 신고 있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디자인의 슬리퍼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도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의 슬리퍼인데요. 짜잔! 진짜 비슷하죠? 근데 얘는 컬러가 아이보리예요.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입니다. 예쁘죠?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5cm 정도? 제가 최근에 구매한 슬리퍼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질 스튜어트 제품이고요. 이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이 디자인 역시나 약간 그런 발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라탄 같은 느낌의 가죽이 이렇게 엮여있는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쁘죠? 얘도 되게 편해요. 여름 샌들 하면 사실 화이트가 질리잖아요. 제가 화이트 샌들을 너무 사고 싶어서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그러고 매장 가서도 이것저것 진짜 많이 신어봤거든요. 그중에서 제 발에 가장 잘 어울리고 다리도 가장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너무 엄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의 슬리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코가 길고 발등에서 이제 선이 끊기면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 그리고 컬러도 아이보리라서 살이랑 약간 이렇게 연결되는 그 느낌이 다리가 진짜 예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건 굽도 있잖아요. 굽이 한 3cm까지 있어갖고 약간 키높이 효과도 있고 착화감도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린넨 화이트 아이보리 그런 린넨 바지 같은 거 착 입었을 때 얘 하나 무심하게 딱 신어주면은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처리도 이제 고무로 미끄럽지 않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이랑 비슷한 그런 무게입니다. 굽이 있는데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 이게 가죽이 화이트여갖고 이제 때타지 않게 조금 조심해서 신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얘는 세모는 아니거든요. 세모는 아니어서 뭐 묻었을 때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더라고요. 얘는 어쨌든 아이보리 화이트 컬러니까 상처 입지 않게 좀 조심해서 신어주려고요. 진짜 되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이거 신으면 진짜 사람이 되게 세련돼 보인다니까. 이렇게 해서 비슷한 디자인을 3개를 연달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비슷해 보이지만 어머니 다 다른 디자인의 다른 컬러의 신발이었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짜잔! 메리제인 슈즈예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역시나 마리떼에서 구매했고요. 발레리나 슈즈예요. 진짜 너무 너무 귀엽죠? 제가 원래 이렇게 단화를 절대 안 신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단화에 빠졌어요. 단화의 매력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요즘 보고 있는 제품들 거의 다 보면은 다 단화 제품들이거든요. 내가 왜 단화의 매력을 이제야 알게 됐을까? 단화를 신는다고 해서 다리가 안 예뻐 보이고 막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리를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단화들이 있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도 딱 신는 순간 다리가 진짜 발레하는 사람처럼 다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착화감이 미쳤어. 진짜 편해요. 진짜. 이게 다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X자로 되어 있는 게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착용감이 진짜 안 신은 것처럼 편해요. 그리고 진짜 발레리나 슈즈답게 여기 앞에 리본 포인트 어쩔 거야.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X자 고무줄 이것도 그냥 고무줄이 일자로만 딱 있었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자가 아닌 이렇게 X자로 고무줄 디자인을 해줌으로써 요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약간 발레리나 같은 그 느낌을 탁! 토슈즈 같은 느낌을 확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새틴 질감이거든요.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새틴 광 느낌이에요. 실버인데 완벽한 실버라기보다는 조금 하늘색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것 같은 차가운 느낌의 그런 실버 컬러입니다. 굉장히 매력있어요. 이것도 제가 더현대에서 마리떼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서 구매를 한 거였는데 컬러가 레드, 블랙, 그리고 실버, 핑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핑크도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핑크랑 얘랑 진짜 고민 많이 했잖아. 핑크는 정말 그냥 발레리나 토슈즈 그 자체였어요. 딱 토슈즈 컬러, 예쁜 베이비 핑크 컬러. 와, 나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걸 살까, 요걸 살까. 근데 그 핑크는 진짜 너무나도 발레리나 슈즈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그래도 데일리로 신고 다닐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이 실버 컬러를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새틴 느낌 때문에 이 고급스러움과 이 발레리나의 사랑스러운 느낌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편해, 그리고. 마리떼 신발도 잘 만들어.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발레리나 메리제인 슈즈까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은 짜잔! 에스파듀 신발입니다. 요거는 여기 보이시죠, 로고? 자라에서 구매했습니다. 자라에 진짜 이런 예쁜 신발 정말 많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고심고심하면서 골라서 샀어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아직도 장바구니에 잔뜩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이렇게 구매한 거예요. 요거 에스파듀 너무 특이하고 너무 예쁘죠? 진짜 에스닉해요. 얘도 세무 질감에 여기 스티치 바느질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찡으로 이렇게 박혀있는 요 디자인이 약간 그런 인도 같은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약간 코끼리 생각나고
그런 느낌스.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에스파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민자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이렇게 디자인이 특이하게 되어 있길래 제가 냅다 구매를 했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코에 이렇게 배색을 줘서 포인트를 준 것도 너무 센스 있어요. 진짜 너무 예뻐. 이 앞코뿐만 아니라 여기 신발 라인 있죠? 여기도 이렇게 진짜 잘 만들었죠? 그리고 되게 편해요. 제가 솔직히 에스파듀를 처음 신어봐요, 여러분. 진짜 처음. 에스파듀 자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단화잖아요. 저한테 약간 에스파듀라 하면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밑창이 딱딱해서 너무 불편하다. 에스파듀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그 정도로 일단 편해. 저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발은 불편함이 예쁨을 이기진 못해요. 내가 맞게 말한 건가? 맞게 말한 거겠죠? 다시 예쁨이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 이게 맞는 거네. 다른 것들은 약간 불편해도 예쁘면 좀 사서 이렇게 걸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신발은 안 그래. 아무리 예뻐도 불편하면 무조건 탈락.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요거는 신어보니 뭐야 에스파듀가 이렇게 편한 신발이었어? 되게 편하네 하면서 구매를 냅다 한 신발이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신기 딱 좋은 그런 디자인 아닌가요 여러분? 에스파듀 자체가 여름용 신발이잖아요. 막 슬리퍼, 샌들, 운동화 말고 나는 좀 다른 신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제가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쁘고 아무 옷에나 다 잘 어울려요. 그냥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 같은데도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립니다. 진짜 너무 예뻐. 완전 추천해드리는 자라 에스파듀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켤레 보여드릴 건데요. 젤리 슈즈예요. 젤리 슈즈 짜잔! 짜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일단 이 중에서 블랙 기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화니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화니라고 가방 브랜드가 있는데 그 가방 브랜드에서 나온 신발 브랜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븐리 젤리 슈즈입니다. 헤븐리 짜잔! 아니 젤리 슈즈 정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유행은 돌고 도나 봐요. 젤리 슈즈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젤리 슈즈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크록스 지비츠로 꾸미듯이 요거를 토치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젤리 슈즈에다가 토치핑으로 나만의 그런 디자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이렇게 나왔지 뭐랍니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제가 요 헤븐리 젤리 슈즈를 저번에 성수에서 팝업할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봤다가 알게 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어보고 인터넷으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요 첫 번째는 뮬입니다. 뮬. 그래서 이렇게 뒤에 굽이 1.5cm에서 2cm 정도 되는 굽인 것 같아요. 그냥 요 토치핑 없이 그냥 블랙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블랙으로 신어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두 켤레나 구매한 이유는 요 토치핑으로 꾸며갖고 좀 화려한 용도의 여름 신발을 사고 싶었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신발들은 다 좀 무난무난하잖아요. 컬러들도 화이트, 뭐 브라운, 카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무난무난했다면은 이번에 제가 이렇게 헤븐리에서 두 켤레를 구매한 이유는 화려하게 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블랙에는 블랙 앤 실버 느낌으로 토치핑을 골라갖고 이렇게 해봤고요. 토치핑도 진짜 종류가 많거든요. 그 개수에 따라, 그 디자인에 따라서 7,000원부터 한 15,000원? 그 사이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치핑 제가 잔뜩 구매해갖고. 일단 예뻐 보이는 거는 죄다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를 했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 귀여운가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꾸몄지만 신어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편했어요. 사실 그런 착화감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이게 젤리 슈즈이기 때문에 신어봤을 때는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발에 무리가 아무것도 안 가거든요. 근데 이런 젤리 슈즈의 단점은 신고 오래 걸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밑창이 일단 얇고 젤리잖아요. 너무 말랑말랑하다 보면은 발바닥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신어봐야지 편한 신발이 아니다라를 좀 알 수 있는데 집 앞에 나갔다 오는 정도는 신어봤는데 아직 이렇게 막 장시간 신어보진 않아서 진짜 편해요 라고까지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근데 사실 오래 신어도 막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았어요. 여기 헤븐리 젤리 슈즈에서 워낙 유명한 그 클래식 라인 요 디자인인데 요 디자인을 제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그동안의 경험치에 의해서 요런 신발은 나한테는 좀 힘들 것 같고 얘는 편할 것 같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 클래식 라인은 저한테 약간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뮬 라인을 산 거거든요. 발가락이 뚫려있는, 막히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산 건데 신어보니 편합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신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젤리 슈즈 유행 돌아온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도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나만의 신꾸를 할 수 있다는 거. 요즘 트렌드를 진짜 완전 반영한 그런 신발인 거잖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요거는 웨지거든요. 웨지 힐. 너무 귀엽죠? 얘 같은 경우에는 골드 컬러인데 펄이 그냥 막 펄이 막 미친 듯이 막 박혀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제가 딱 골드를 구매하면서 약간 베이지랑 그런 투명 아니면 화이트류에 토치핑으로 달아줘야겠다라고 아예 그 생각을 하고선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합으로 제가 꾸며줘봤는데 너무 귀엽죠? 근데 얘는 약간 무게감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신발 중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웨지힐이어서 그런 것 같고 단점이라 한다면은 밑에 바닥이 따로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미끄러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밑창이 고무, 얘가 고무긴 하니까 고무 밑창에 칼집이 있는 디자인이어서 미끄럽진 않았는데 얘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좀 밑창 보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안 미끄럽게 뭐 하나 붙이고 그러고서 신고 다닐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은 비 올 때 좀 미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얘는 굽이 한 요 정도 되면은 6cm 정도 되겠다. 요거 신어주면은 아주 그냥 다리 모양이 기가 막히게 예뻐 보인다고요. 요런 거는 제가 어디다 신을지 다 생각을 하고 구매한 거거든요. 제가 요즘 여름에 흰 팬츠, 롱 와이드 화이트 팬츠에 좀 꽂혀있는데 약간 린넨 소재 같은 그런 와이드한 팬츠 있죠? 그것도 화이트. 그거 입었을 때 얘를 무조건 신어주려고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 토치핑 저 이거 다는데 이거 두 짝 다 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안에 토치핑 고리가 고무거든요. 얘도 젤리 고무에다가 이 토치핑도 고무여서 넣고 나면 이 고정력이 미쳤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들어갈 때 이 그 접착력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그냥 손으로는 절대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송곳으로 막 이렇게 밀어 넣었거든요. 크록스 지비츠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나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기술이 없었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이 해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토치핑 다실 때 약간 송곳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시고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으로 밀어 넣으면서 넣으셔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 헤븐리 젤리 슈즈는 진짜 올 여름 특히 좀 대박 유행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트렌디하잖아. 짠! 이렇게 해서 여름 신발 추천 8켤레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린 이 8켤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취향이 너무 궁금하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신발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런 또 모아서 추천해드리는 그런 아이템 영상들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추천템 영상 또 패션템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장마가 지나가고 오늘 추천드린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신발들 빨리 막 마구마구 예쁘게 신고 다니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헤어폰. 안녕. 빠용. There ain't no words. I just look in her She would stay if I changed my ways, but old habits, they die hard, oh yes. Another drink, I start to think, old